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관사학 공부는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사례자를 5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물마다 어떤 상인지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놓고 이 사람은 어떤 상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그 그림을 나름대로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다섯 명 중에 여러분께서 보셔가지고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피는 데는 제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상가다 보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은 보는 눈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가 눈입니다. 그리고 관상을 살펴보는데 여덟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관상용어로 관인팔법이라고 합니다. 여덟 가지 관상을 보는 방법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다 아시죠? 시진핑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진핑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 의견이 각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봤을 때 결코 나쁜 관상은 아니란 것 같다 여러분이나 저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시진핑은 위상입니다. 이 위상이란 것은 이 위가 위엄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엄.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왜 주변에 사람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볍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말 걸기가 좀 편안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위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굉장히 봤을 때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느끼냐면 전체적인 기운이 나한테 와서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관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진핑은 위험 있는 상입니다. 그러면 위험 있는 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풍모가 엄숙하고 그 모습이 엄숙하다는 것입니다. 가볍지 않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이 왜 이렇게 촐랑촐랑 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바위처럼 엄숙하고 뭔가 모르게 근엄하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풍모가 엄숙하고 목소리가 우렁차다. 목소리는 우렁차야 됩니다. 그리고 골격이 좋다. 범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험 있는 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권세가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시진핑이 그렇습니다. 권력도 있고 부도 있습니다. 한번 얼굴 보십시오. 돈이 있게 생겼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귀상, 귀한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귀상은 제가 이분은 철학자이며 학자죠. 이분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다른 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주의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귀상이란 것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골격과 살이 적당하며 언어가 단정하며 수려하다. 목소리에 절도가 있고 울림이 있다. 이 귀한상은 이 유명한 사람 명사나 학자 중에
물론 이 신인풍을 기상으로 놔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분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학자죠. 그리고 유명한 분이십니다.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복상, 복이 많은 그런 관상이란 뜻이죠. 누구신지 다 아시죠? 복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살이 부드럽게 생겼으며 골격을 살이 골격을 잘 감싸고 눈빛이 온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느낌을 주는 그런 관상입니다. 복 있게 생겼다. 우리가 왜 그랬죠? 만면을 같이 복이 넘치게 생겼다. 얼굴이 둥글하고 살집이 좋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들 평을 하시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긴 얼굴이 결코 가난한 상은 아니죠. 부자의 상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죠? 얼굴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복상, 복을 많이 갖고 타고난 분이 관상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빈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관상이라는 거죠. 이 빈상은 빈상도 되고 고독상도 같이 겸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빈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형모가 왠지 흡사 비맞은 닭처럼 쓸쓸하고 뼈와 살이 주얼합지 못하고 이목구비와 얼굴이 틀어져 있다. 이런 사람이 빈상이란 그런 뜻입니다. 형모가 얼굴이나 체상 그 모습 자체가 내가 봤을 때 비맞은 닭처럼 비맞은 닭 굉장히 불쌍해 보이죠. 그리고 고독해 보이고 이런 사람. 그리고 뼈와 살이 적당해야 되는데 조화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 사람처럼 뼈가 살보다 더 많아가지고 막 튀어나와 있다. 이런 얼굴. 그리고 이목구비가 얼굴이 틀어져 있다. 관상은 조화균형입니다. 이 얼굴도 조화균형이 잘 맞으면 그게 바로 귀상이고 복상이고 위험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잘 맞는 게 좋은 관상인 것입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가 돈 있게 생겼습니까? 당연히 여기라고 여겨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가 얼굴이 기운이 화사하고 어디가 탁한지 이것만 살펴보더라도 이분이 귀하다는 것 같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한다면 이 얼굴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관상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악상, 악한 관상입니다. 악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눈빛이 강교하거나 도끼가 있고 왠지 사람을 깔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상근이 낮고 눈매이 삼각형이다. 여기서 눈빛이라고 했죠? 눈빛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눈빛을 봤는데 그 안광 눈빛이 살기가 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교해 보이고 이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악상입니다. 눈이 관상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번 인물 한번 보십시오. 이 눈 한번 보십시오. 이 눈하고 이 눈 한번 보십시오. 이 눈하고. 보시게 비교가 되시죠? 이런 눈이 악한 관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비교해서 살피는 게 관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해도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독상이라든지 장수하는 관상.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연세가 100세죠. 얼굴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편안한 얼굴을 갖고 있죠. 물론 웃고 있지만 전체적인 기운 자체가 편안합니다. 편안하면 장수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을 서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자인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권세가 있는 사람하고 권세가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것을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